별일 없으셨어요? 네. 뭐 그냥 좀 배가 좀 당기고요. 응급실 갔다 와서 한번 피가 출혈 증상이 좀 있었어요. 네네네. 지금은 멎은 상태고. 네. 일단 초음파부터 먼저 좀 볼게요. 네, 네. 안쪽에 들어가셔서 먼저 준비해 주세요. 네. 여기 밖에서 잠시 기다려 계시면 되세요. 네. 아, 걱정되네. 컵이 왜 깨져갖고 이 사람 불안하게. 이제 저때 그냥 기다리고 저럴 때 정말 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만 하게 되는데. 네. 아 네. 아, 괜찮아? 뭐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? 괜찮아? 사실 이제 오늘 초음파를 보고 아기 심장 뛰는 걸 확인하는 날이거든요. 저도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. 난소기는 표정사 수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었어요. 그래서 아 어쩔까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임신 성공률은 비검사 수치에서는 한 20%도 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좀 긴장이 됐었는데요. 일단 같이 한번 봅시다. 아이가 생긴다는 거는 약간 선물 같은 건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그냥 선물이 안 온 것뿐이고 아이는 가져야지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걱정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. 자연 임신 성공률이 지금 아무래도 조금은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. 만약에라도 애기 못 가지면 어떡해? 뭐 어떻게 하기는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뭐. 그래요. 그동안 진짜 저런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도 많았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도 잘 정말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될 거예요.